나 너가 DM 보내고 메일 보내고 댓글 쓰고 했던 거 다 봤거든. 너 진짜 지독하다. 아니, 너가 맨날 DM 보낼 때마다 인스타 들어가서 봤는데 꽤 괜찮더라고. 좀 놀리기도 좋은 거 같고. 와, 근데 이걸 진짜 올 줄 몰랐네. 오늘은 뭐 하다 왔어? 또 내 영상 봤어? 아 진짜 지겹다. 너 내 영상 어디까지 봤어? 옛날 것까지 다 봤지? 약간 소름 돋네. 아 나 약간 궁금했거든. 너처럼 댓글 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. 근데 뭐 욕해달라고 하는 거 뭐 때려달라고 하는 거 진심이야? 너 친구들은 이러는 거 알아? 너 친구들이 이런 거 알면 어떻게 돼? 아 그래도 친구가 있긴 한가 봐? 그래. 아 그러면 잠깐만 내 핸드폰 줘봐. 친구 두 명. 내가 번호 가져가도 되지? 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이거 다 네가 주최한 거라고 내가 소문 내고 다닐 거야. 그래도 돼? 끄덕여. 말 잘 듣네. 아 근데 지금만 미팅이 끝났어가지고 기다려봐. 좀 깔아. 어딜 봐, 올려. 깔아, 올려. 아, 귀여워. 아, 피곤해 죽겠어. 내일도 유튜브 찍어야 돼. 사람들이 빨리 찍어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. 다음에 내 영상 볼 때도 댓글 달아줄 거야? 순종적이네. 근데 혹시 올지 몰라서 내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너 진짜 맞아도 괜찮아? 진짜 진심이었어? 아프면 어떡할라 그래. 이게 그렇게 아프진 않거든? 너 내 방송 봤지? 방송에서 가끔 쓰는 건데 엄청 아프진 않아. 그냥 벨트야. 진짜 맞아볼 거야? 소리 내면 안 돼. 아직 바깥에 사람들 안 갔거든? 소리 내지 마. 아프지? 거봐 댓글에 어, 때려달라고 막 댓글 써놓더니 실제로 맞아보니까 아프잖아. 욕도 듣고 싶어? 그래, 원한다는데 뭐. 그래도 욕 들리면 좀 그러니까 기대봐. 뚝딱거리지 말, 진짜 새끼야. 야! 너 얼굴 엄청 빨개졌어. 귀도 엄청 빨개졌는데?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? 에휴, 변태 새끼. 평소에 나 일하는 거 보니까 어때? 내 일상생활에 들어온 기분이 어떠냐고. 쫄지 마. 아, 추워. 나 다음엔 못 찍었으면 좋겠어. 뭐라고? 그래도 꽤 좀
씩씩한 척 하네. 어, 안녕히 가세요. 어딜 봐. 나 여기 있는데. 나만 봐야지.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, 누구한테 인사를 해도, 넌 그쪽으로 관심 쏠리면 절대 안 돼. 나만 봐야 돼. 대답. 좋아. 좋다. 난 오늘 또 집 가서 방송하는데, 내 방송 들어올 거지? 난 너랑 이런 일 있던 거 아무것도 없던 척하고 방송하겠지? 그래도 모른 척 해야 돼, 평소대로. 아, 너무 짜릿하겠다. 너 나랑 엮여서 어떡하냐? 내가 진짜 컨셉인 줄 알았지.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. 아, 누구한테 소문낼까봐 진짜 참고 살았는데 이제 소원 잃었다. 내가 밖에 나올 때마다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연락 꼬박꼬박 받아. 그리고 티내지 말고 DM, 메일, 댓글 똑같이 하던 대로 쓰고. 오케이? 아, 나 이제 가봐야 되는데. 재밌었다. 표정 펴. 안 좋았어? 너 이런 거 원해서 온 거잖아. 내가 모를 줄 알고? 나 나갈 거거든? 30초 세고 나와. 아, 그리고 귀 대봐. 이건 말 잘 들어서 해주는 상. 다음에 또 말 잘 들으면 그때는 더 큰 상 있을 수도 있어. 30초 세고 나와.